이정조. 김경원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6시 내 고향에서 힘 잘 쓰시는 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6시 내 고향에 전달된 특급 미션. 추석 대목으로 바쁜 방앗간의 일손을 도와라. 그래서 저희 노라조가 고향 슈퍼맨이 되어 출동했는데요. 고소함이 가득한 오래된 가게로 지금 출발해보시죠.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인데요. 노라조 노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대되는데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노라조의 조미 원음입니다. 자, 원음 씨, 오늘 멀리 부안까지 왔는데 왜 온지 알고 있어요? 한가위에도 오래된 가게들은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노래로 응원도 해드리고 일손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예! 갔다! 부안 왔다! 야! 골목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고소한 냄새! 야, 여기구나! 우와! 추석 대목이라 그런지 가게 안이 정말 분주했는데요. 저희가 얼른 일손을 도와드려야겠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노라조가 왔습니다! 다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어머님들이 여기 가득 계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시네. 어머니 여기 뭐 무슨 일로 오셨대? 떡으로 왔대. 우리 새끼들도 주고 동생들도 주고 아줌마들도 다 주시고. 야, 이게 딱 좀 주면 이게 뭐 이렇게 뭐 좋은 걸 또 이게 어머니한테 뭐. 내가 그만 산다지. 운동 내 거 떡 좀 입어서. 빨리 입어, 오늘 입어 빨리. 궂은 날씨에도 방앗간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오래도록 이곳을 찾는 데 이유가 있답니다. 설이 설에 추석 때 추석 때 제사 때 제사 때 생일 때 생일 때 여섯 번이나 와요. 여섯 번 1년에 여섯 번. 사람들이 좋고 그게 사람들 대화를 잘해주고 대화를 잘해주시고.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을 한 봄에 받는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죠? 아버지. 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네요. 진짜 추석이라. 아, 추석이라. 평소도 많죠. 평소에도 오시고. 사랑방처럼 네.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 게, 여기 약간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방앗간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6살 먹어서부터 나와가지고. 16살? 16살, 28살. 아, 지금 28살? 58. 아, 58. 28? 28살이면 12년밖에 안 된 방앗간이야. 52년이지. 52년을, 와. 52년. 대단하시네요, 진짜. 조카단님. 사위예요. 사위. 사위님. 혹시 분업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기름. 기름. 떡. 떡. 근데 나는 전체 다 담당을 해. 그럼 방앗간계 멀티플레이어 박지성. 박지성. 멀티플레이어 박지성.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기름도 짜고. 기름도 짜고. 고추도 담그고. 고추 싸고. 배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오늘도 열심히 하자. 하늘도 저희의 마음을 안 건지 다행히 날이 맑겠는데요. 비가 그치니 일거리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무겁구나. 야, 이게 두 분이 진짜 힘 좀 쓰셔야겠네요. 약간 이제 옆에 겪는 줄로 봤거든요. 있는 힘 다 썼습니다. 입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려서.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네요. 기계가 다 해주는 줄 알았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고추가 뭉치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풀어줘야 하는데요. 매운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진짜 이거 화장품이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얼마나 매운지 제작진도 저희도 눈물을 쏙 뺐습니다. 이걸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어, 이거 진짜 좋아. 아, 어머니. 아, 이거 옳지, 옳지. 워메, 워메. 옳지. 옳지, 옳지. 와, 저 눈 커진 거 보이시죠? 진짜 말이야, 맛있었습니다. 쑥의 향은 살아있으면서 정말 고와. 네. 그리고 거기에 쑥 향을 살짝 넘어, 그 살짝 덮은 그 고소한 기름 향.
여러분들 보안으로 오세요. 이런 떡을 먹을 수 있는 곳 흔하지 않습니다. 인심 좋은 손님 덕분에 오순도순 떡을 나눠 먹었는데요. 정이 가득한 방앗간 풍경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저 맛에 오시는 걸 거예요. 그쵸. 맛있는 떡도 먹었으니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죠. 이번엔 고소한 참기름을 만들 차례입니다. 쭉 달다가 여기 묻어있는 것도 병에가 차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그 정도에서 딱 멈춰서? 아~ 응? 아~ 다 찬양이 멈추면 이게 다 넘어버리니까. 저게 녹아버려. 귀한 참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없겠죠? 배운 대로 조심조심 담았어요. 이거. 제 천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딱 맞추지? 다음 노래 신곡은 방앗간이다. 열심히 일손을 돕다 보니 문득 그 시작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 귀한 방앗간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칠남매 중에 넷째. 칠남매. 칠남매 중에. 일단 밥만 먹여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니 다 나와서 했지.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친구 소개로 방앗간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방앗간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꾸준히 해왔죠.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 사장님 역시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와 일을 배웠다는데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 힘을 보태준 조카 딸 덕분에 오래된 방앗간은 대를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시골에 계시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살자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년 전에 작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아버지 혼자 일하시기도 힘드시고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도와주자. 아내의 건강이 악화돼 가족 모두가 경황이 없던 시기 선뜻 내려와 곁을 지켜준 조카 부부가 사장님은 더없이 고맙답니다. 어제 이런 기계 본 일을 봤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고추를 담궈가지고 마무리를 풀어주는 절구. 절구! 50년 됐어요, 50년. 50년이요? 네. 시작할게요.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부숴가지고. 되죠? 이야. 3월 이렇게. 50년이라는 내공 덕분인지 정말 곱게 잘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맛 한번 볼래요? 많이 찍어 먹어야 되는데. 고춧가루 맛보는 건 처음이네요. 청양이다! 아이고. 와, 진짜 매웠어요. 와,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거 맛있게 맵다. 그냥 매우려고 매운 게 아니다. 맛있게 맵다. 그게 딱 이 청양 고춧가루. 아.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번거로움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택배로 안전하게 배송도 하신대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자녀들한테 보낸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지인들한테만 해서 조금씩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왜 딱 택배를 싸고 계시니까 이것도 배송을 하시잖아요. 저희 노래가 딱 여기에 딱 맞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놓칠 뿐 장바구니 넣었다 빼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넣고 안정판도 난 자신 있게 간편 결제 포인트 충전 눈보다 손이 빠른 결제 완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주문해 주세요. 신속 배달 택배 갑니다. 네, 맞죠. 방앗간 잘 가셨네. 택배도 하고 배송도 갑니다. 이번엔 인근 시장으로 직접 배달을 갔는데요. 네, 기름 왔습니다. 아, 가까운 데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군요. 아이고, 좋아하시겠는데요. 추석에는 역시 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자, 맛있게 잘 드세요. 바로. 한 입 베어 무니 육즙이 팍
터지는데 아, 또 먹고 싶네요. 바로 구워서 따끈따끈할 때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아니, 친구분 방앗간을 이용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성실되고 진실되고 착하고 이제 어머니 하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겨들면서 지금 계속 이제 친구면서 이제 그렇게 고객이 됐죠.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끈끈함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거 또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고. 야, 뭐,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야! 네, 고맙습니다.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상인분들도 오래된 방앗간의 단골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요거 들깨가루고요. 네, 들깨가루. 요거 송편 반죽. 네네네. 두 분이 열심히 다녔네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송편의 모양은 아니네요. 저희는 방앗간이라서 이 반죽 상태로만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네. 집에 가서 빚어서 깨 넣어서 콩도 넣어서 딱 빚어서 쪄서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20년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내시죠? 든든하고 잘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예, 예. 옆에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재밌으시네. 네, 가시죠. 네, 만나세요. 곁에서 지켜본 오래된 방앗간의 하루는 정말 길었는데요. 이곳에는 사장님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인수할 때는 주머니에 뭐 땡겨난 한 푼 없이 인수를 했죠. 네. 인건비를 따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을 못 쓰니까 둘이만 이 일을 다 해낸 거죠. 5시, 6시에 일어나죠. 저녁 8시, 8시면 끝이 날 정도로. 그러다 보면은 다리가 탁 부어가지고 걸어를 못 다녔어요. 고생고생해서 빚 다 갚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저기에는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고 힘든 세월을 함께해준 고마운 아내. 아내와의 이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가 모시고 살 겁니다. 진짜 우리 자식들보다도 얘네들이 더 고마워요. 잘하고 건강하셔야 돼. 오래오래 하셔야 돼. 맞잡은 두 손은 언제까지고 함께일 겁니다. 사모님께 하실 말씀. 조카 딸하고 조카 사이 데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고마워.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침이 찾아오면 고소한 냄새가 어김없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오래된 방앗간에 대한 추억이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버님,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방앗간이 계속 번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겠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서 이어오시던 거를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배워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짜자잔! 짜잔! 마무리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네. 저기선 상자 코트를 입었습니다. 약간 액땜 하듯이 행운만 가득하시라고 방앗간 버전으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 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마침 고소한 냄새가 났고 문을 열어보면 참기름에 갓 뽑은 떡에 품절인 맛 한정수량 왔다 지른지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창바구니 넣었다 빼고 사려고 누웠다가 다시 넣고 함께라면 난 자신있게 막과 정성 지켜갈 거야 오래된 밤